안녕하세요. 준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준짱입니다. 오늘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오는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니를 붙이면 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. 그럼 들어보고 따라해 보세요. 月曜日に 월요일에 土曜日に 토요일에 何日に 며칠에 何月に 몇 월에 何年に 몇 년에 何時に 몇 시에 何分に 몇 분에 何秒に 몇 초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